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남녀 원기 회복 및 비암 치료에 쓰이는 두릅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릅나무는 옛부터 선조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먹던 약나무 중 하나이고 현재 전국에 널리 식재되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나 다들 잘 알겠지만 도시에서 평생 동안 사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지 못해 모르는 분들도 아주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봄철 4월 초부터 새순이 하나씩 이처럼 나오게 되는데 이 새순을 따서 물에 끓여 먹기도 하고 튀김이나 나물 등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릅 새순은 한 그루당 3회 정도 따서 먹을 수가 있고 새순이 나올 때는 마치 붓의 끝과 같이 연하고 부드러워 생약명을 필두채라고 부릅니다. 또한 한방에서는 목두채라고 해서 줄기와 잎, 뿌리 등의 전체를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맵거나 평하며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위와 간 신장에 작용합니다. 두릅나무는 현재 실험자료만 200건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약리작용이 밝혀져 있는데 위암과 당뇨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효능 3가지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릅나무는 실험에서 항산화 활성으로 인한 항균 및 항진균 활성, 항박테리아 항미생물, 혈당 강화 작용 등이 나타났고 곰팡이균에 대한 미생물 활성이 강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최근 식물학회 논문 발표에서는 두릅나무 수피 껍질에는 종양 억제 작용이 보고가 되었는데 특히 위암에 좋다는 실험 보고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두릅 수피를 사용하면 좋고 이외에도 폐암과 간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에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두릅나무 껍질 10에서 20g에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 정도가 줄면 하루 3회씩 마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당뇨 실험에서는 토끼에게 두릅나무 새순을 먹인 결과에서 혈액 내의 혈당 수치를 하강시켰으며 방사선 물질에도 견디는 효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새순에는 당을 함유한 지방산인 헥사코센과 휘발성 정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의 세포를 보호해서 당뇨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유도한 개에게 투여했을 때는 혈압을 하강시켜 정상적으로 유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뇨에는 새순을 데쳐 먹거나 말린 껍질을 5에서 10g씩 물로 달여서 하루 3회씩 마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릅나무와 황백피의 혼합 추출물이 혈당 조절 및 당뇨합병증 치료제로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실험 내용이 있기도 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다음으로 토끼의 장관과 자궁근에 미치는 실험에서는 사포닌의 일종인 엘라토사이드 성분이 장관 및 자궁 흥분작용이 나타나 성호르몬 작용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콩팥의 생식기능을 자극시켜 남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색정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져 성욕과 발기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자궁염과 신장염을 방지하고 남성들은 전립선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인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두릅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가 않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으며 옛부터 남녀의 쇠퇴한 기혈과 원기를 보충할 때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특히 옛고서에는 강정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의학에서는 신겁증이라 합니다. 강정신은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면 도중에 발기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증세를 말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극도로 허약해지고 신장 진액 고갈 탓으로 발기력이 예전과 다르게 약해지며 사정을 해도 정액이 잘 나오지 않고 양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날까지 피곤하고 어떤 때는 식은땀과 코피까지 터진 날도 있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니 이때 두릅나무를 자주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년 남성들의 50% 이상이 자신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 달에 1회도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성생활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짐작해야 하는데 누름나무는 스태미나를 높여준다는 비타민 B1과 B2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두릅나무 뿌리를 캐서 먹으면 당뇨와 정력에 좋다고들 하지만 힘들게 뿌리까지 캐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정력 강화에는 두릅나무 껍질 생겉 20g을 물 3호흡을 붓고 2시간가량 끓여서 물량이 절반 정도 되도록 달이거나 달인물로 감주를 해서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일 3회씩 공복에 복용하면 되고 술을 담궈서 이용해도 좋습니다. 식용으로 봄철에 채취한 새순은 잘 다듬어서 물에 한번 데쳐서 나물로 쓰거나 간에 독작용이 있어 이처럼 초장에 찍어서 술안주로 먹어도 됩니다. 또는 두릅장아찌나 튀김을 해서 먹어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두릅나무는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 있고 수피의 가시는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보통 10g을 기준으로 물 700ml를 넣고 물이 3분의 1 정도가 줄면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두릅나무는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사용하셔야 독성이 사라지고 영양소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과 설사 증상이 따를 수가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